공간이 이렇게 막 너무 크지는 않지만 혼자 네. 살기에 굉장히 딱 적당한 사이즈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요 일단 마루 자체가 일단 실제 원목입니다. 아, 리얼 원목?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런 광폭 마루를 깔아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새 집인데도 불구하고 포름알데히드가 냄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그런 기운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 때문에? 포름알데히드. 생지 안 쓰는 단어를. 약간 수사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나무 때문에 없다기보다는 원목 마루를 깔 때 아래쪽에 본드나 이런 것들도 다 친환경 소재를 쓰면 이렇게 냄새가 좀.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저희 집 공사하면서 네, 이런 것들 좀 공부 많이 했죠. 오늘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깨알 팁들 네. 많이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명에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집에. 요즘은 직부등을 많이 안 하는 추세잖아요. 저도 알고 있죠. 많이 이렇게 간접을 많이 넣는 추세인데 간접이 많이 들어가 있고 매입등이라고 하죠? 네, 매립등이라고 표현하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조도는 보통은 3000K 정도. 3000K 뭐야? 3000K요? 3000K가 괜찮죠. 아무래도 네. 3000K 넘으면 너무 밝고 그러니까 좀. 요즘에 새로 나온 래퍼예요? 3000K. 아니 정확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혜진 소장님. K는 이제 켈빈으로 세계 온도를 얘기를 하죠. 이제 3000K면 이제 저희가 쓰는 이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온도. 이제 3000K에서 4000K 올라가면 이제 흐를 정도로 하얀 빛이 들어오면서 좀 차갑게 느껴지죠. 저 사람 뭐야? 오, 처음이야. 저희 임 소장님 안 부럽습니다. 진짜 교수님 같다. 교수님 같아. 3000K 정도로 지금 조도는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신경 써서 시공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좀 마음에 들어요. 3000인 게 딱 좋네요. 앵무새야 뭐야? 댐퍼라고 하죠. 댐퍼. 매입등이라고 하죠. 네, 매립등이라고 표현하죠. 3000K 정도. 3000K가 괜찮죠? 앵무새야. 구반조처럼. 아,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예. 오늘 제가 그 이 집을 이 플렉스하우스라고 했잖아요. 네. 왜 플렉스하우스냐면은 이 집이 모든 것들이 다 옵션입니다. 아이고. 전 제품 옵션입니다. 비쌀 거야, 비쌀 거야. 플렉스입니다, 플렉스. 금액이 좀 나와야지. 자, 주방 쪽으로 일단 먼저 갈게요. 바로 보이는 곳이 주방인데 우리 의뢰인분께서 주방이 조금 세련됐으면 좋겠다, 깔끔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바로 그런 주방이 아닌가요? 네. 주방이 좀 좋네. 네, 혼자 살기엔 충분한 공간이었어요. 아일랜드 싱크대가 있어서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 또 식탁 놓을 공간이 마땅치 않아 보이잖아요. 바스툴이나 이런 걸 놓고 굳이 식탁 없이 이쪽을 식탁 대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아, 여자친구가 와야지. 여자친구가 어디 왔냐고. 저기 부딪혀 부딪혀. 아, 그럼 오빠. 아, 자기 왔어. 자기 왔어. 이거 간식이지 이거. 야, 이거 간식이잖아. 저희 집으로 올게요. 아, 뭐야 이게. 뭐 만들고 있는 거야? 자기 좋아하는 알리올리오. 너무 좋아. 아니 왜 저기 박혜진 코디니 것만 뽀해. 뭐 이펙트가 들어간 거죠? 아니, 아니 얼마 주면 되는데 얼마 주면. 짜자잔. 와. 알리올리오. 와, 알리올리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자, 먹어볼까? 와, 너무 맛있다. 난 바로 싱크대가 있는데 조금 옆으로 갈까?